과거 네온 테트라의 역할을 대신했던 중국의 물고기. 오늘은 백운산을 만나봅니다. 국내에서 통산명으로 불리는 백운산은 채집 지명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역명은 이름 그대로 화이트 클라우드 마운틴 미노우로 흰 구름산 송사리입니다. 과거 네온 테트라가 3,000원에 판매되던 시절 네온 테트라의 저가형 물가기로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통을 가로지르는 라인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백운산의 학명은 파니크니스 알보누베스로 파니크니스는 최초 이 종을 수집한 중국인 보이스카우트 지도자 단칸페이와 물고기를 뜻하는 그리스어 이유투스를 따서 테니시즈로 지어졌습니다. 알보누베스는 흰색을 의미하는 라틴어 알부스와 구름을 의미하는 누베스에서 온 말로 흰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백운산의 학명을 직역하면 탄칸페이가 발견한 흰 구름 물고기가 됩니다. 야생 개체의 주 서식지는 중국 광동성의 백운산 근교이지만 현재 해당 지역의 야생종은 멸종위기로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만 중국 광시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하룽베이로 흘러드는 하천에서 야생 개체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근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리라 예상됩니다. 단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는 모든 백운산들은 야생 채집이 아닌 인공 번식된 개체들로 앞으로도 관상어 시장에서 계속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만 인공 번식 과정에서 근친교배가 자주 일어나 유전적으로 약하고 질병에 잘 걸리고 기형 개체들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소개되는 개량종으로 롱핀, 골든, 알비노, 슈퍼레드 등이 있지만 기본 형태의 백운산보다 조금 더 약한 편입니다. 관상어로 소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국내 모든 수족관에서 항시적으로 보유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한번 적응하면 튼튼하지만 수입 직후 혹은 수족관 내에서 축양 시 굉장히 빈번하게 집단 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수온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다수 국내 열대어를 사육하는 사육수의 온도는 22에서 26도 혹은 28도 내외입니다만 백운산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14에서 최대 22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라리움이나 오히려 사람이 신경을 덜 쓰는 수조에서는 백운산이 잘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고수온에 노출된 백운산은 단명하거나 떨어진 컨디션으로 인해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pH 적응폭은 6에서 8.5로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이 가능합니다. 바로 60폭 30에 2자 소폭 정도의 어항이면 적당합니다. 성격이 온순의 합사가 어렵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수온을 싫어하기 때문에 합사어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수초가 많은 수조에서는 종종 자연 번식이 가능하나 알을 흩뿌리는 형태로 산란하기 때문에 알 하나하나를 지키긴 어렵습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장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백운산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